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 사이에서 가지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지를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 더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우리에게 오는가를 주님은 어떻게 설명해 가시는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절과 5절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5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그 설명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설명이 아니라 자꾸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내가 누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영역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얻었고,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이제 교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누구와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남편이 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아내가 되는 싸움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관계의 친밀함이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늘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요즘 예수님과 친한가? 나는 예수님하고 친밀한가? 우리는 이것이 자신 없으니까 어떤 질문들을 자꾸 하냐면, 나는 예배 생활을 하는가? 기도하는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가? 혹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가로만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씨름해야 될 게 뭐냐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하고 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해야.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면 바른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선을 넘어갈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지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지 농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주님이 알려주실 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데 제일 관심이 많은 분이 누굴까요? 가질까요? 나물까요? 농부일까요? 농부죠, 농부. 그러니까 그 농부는 1절부터 읽어가시면 나오지만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한 노력, 나무가 하는 노력을 넘어서는 노력을 농부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절, 5절, 6절, 7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거한다. 그래서 가지의 사명은 뭐냐면 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거해요? 예수님에게 거하는 거예요. 7절은 예수님에게 거한다는 말을 어떤 표현으로 썼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시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농부의 손 안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무에게 쫙 달라붙어 살자. 때로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차가운 방울이 내게 닥치더라도, 남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지는 것 같더라도 누구만 의미 있게 우리를 봐주시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만 우리를 의미 있게 봐주시면 지금의 지는 것 같음이 진짜 이기는 것이며, 지금의 억울함이 진짜 기쁨이 될 것이며, 지금의 눈물이 하나님 앞을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이유와 조건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삶의 자리를 만나셨든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